이걸 저한테 물어보지 못하죠? 저의 성격이 궁금합니다. 제가 궁금합니다. 쓰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.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? 제가 이렇게 되게 자신감이 많이 넘치거든요. 네. 근데 내성적이에요. 어허. 근데 그러니까 제 이미지가 어떤지 몰라서. 예. 그래서 사람들하고 이렇게 지내다 보면 특히 영업을 하거나 이러면 이제 제가 농담을 하면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아요. 너무 진지하구나. 아, 근데 그치도 아니에요?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은 또 저를 너무 막대해요. 막대해? 그러니까 제가 저의 단점, 저의 모든 걸 다 보여주거든요. 저 연애 하면. 그러니까 좀 잡아주세요 성격을. 본인이 답을 다 얘기했는데 자기가 뭐가 문제인지 지금 얘기하셨잖아요.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. 네. 좀 조언을 좀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. 그걸 제가 그러니까 법륜스님한테 가셔야 돼요. 1대1로 이렇게 있으면. 네. 되게 분위기가 좋거든요. 네. 근데 이렇게 단체에서는 제가 많이 나서지도 않고. 예.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어요. 모르겠어요. 성격적인 부분은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죠. 제가 조언을 해드리면 본인 자신을 자기가 잘 모르는 것 같으니까 우선 나를 좀 알아가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. 뭐 MBTI니 애니어그램이 디스크니 이런 거 해보셨어요? 아니요. 그거부터 해보세요. 나의 성향 분석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언어 검사가 있고 비언어 검사가 있어요. 언어 검사는 내가 답을 하는 거예요. 질문하고 내가 답하고 오류가 좀 있을 수 있어요. 근데 지문 검사라는 게 있어요. 이건 비언어 검사예요. 이건 내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. 그래서 그 서론기님이 그 지문 심리학이라고 여기서 하거든요. 일찍 오시면 무료로 지문을 받으래요. 대인관계하고 자기 성격을 이렇게 엄지반 원래 다 봐야 되는데 보너스로 지문만 받으려요. 마론밖에 안 해. 네. 강의도 듣고 성격 내가 어떤 성향인지 그 성격 분석을 해줘요. 그 강의를 무료로 10,000원에 듣고 일찍 오시면 지문도 무료로 할 수 있어. 그럼 자기를 좀 알아나가겠지. 근데 아무 얘기 안 하는데 지문만 딱 찍고 딱 맞춰. 그분이 점쟁이가 아닌데 그런 그 수업이 여기 있어요. 차라리 그걸 들었으면 좋겠어. 거기는 이제 그 성격 그다음에 지능 기질, 성격 이런 분석을 해주거든요. 영업적으로 어떤 성격이 좋은 거예요? 좋고 나쁜 성격은 없어요. 그래도 대중적인 그 성격. 지금 어떤 게 좋아요 그랬잖아. 성격은 좋고 나쁜 게 없어요. 절대 없어요. 자, 내성적이다, 외향적이다. 자, 내향과 외향인 거예요. 전문 용어는 내향이에요. 내향. 에너지가 안쪽으로 있는 거예요. 나한테. 외향은 에너지가 바깥으로 가 있는 거예요. 좋고 나쁜 게 아니에요. 그러면 딱 봤을 때 사무실 책상을 깔끔하게 정리한 사람은 내향성일까 외향성일까? 외향성입니다. 잘못 알고 계세요. 왜? 에너지가 사람들이 보는 걸 신경 쓰는 거야. 사무실. 어떻게 볼까 나를. 그러니까 에너지가 밖에 있으니까 잘 보이려고 깔끔하게 정리하는 거야. 내향성인 사람은 신경 안 써. 내가 편하면 돼. 내가 정리가 잘 돼 있어야 되니까. 그러니까 내 스타일대로 하는 거야. 남들이 지저분하면 상관없어. 내가 여기 있어야 되고 여기 있어야 되는 거야. 근데 외향적인 사람은 각을 딱 잡고 보여지는 거에 되게 집착을 해요. 그게 중요하니까.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내향적인 사람들은 어때? 새로운 사람보다는 기존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겠지. 그죠? 불편하니까. 그러면 영업실적으로 볼게요. 신규 고객 발굴은 잘하겠지. 이런 사람이 에너지가 밖에 있으니까 기존 고객 관리 어떨까? 좀 덜 떨어지겠지. 근데 신규 고객 발굴은 못해도 기존 고객 관리를 잘해. 이 사람들이 소개를 해준다? 똔똔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. 그러다가 더 잘하면 오히려 어느 게 더 유리해요. 기존 고객 관리가 더 유리할 수 있거든. 그래서 제가 보험사 DB 손해보험행 그 보험사의 그 조사한 데이터를 봤어요. 상위 10% 분들의 성향 분석을 했어. 그냥 아주 무식한 방법으로 내향성 외향성만 본 거야. 그랬더니 내향성이 더 많아요. 5% 상위 10%가. 그러니까 나쁜 성격 좋은 성격은 없다는 거예요. 5%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성격을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. 안 바뀌어요. 그러니까 제가 영업을 그동안 좀 많이 했었는데. 예.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개척하기는 힘든데 한번 개척이 되면 그 사람은 끝까지 가요. 그러니까 내향성인 거예요. 본인은 에너지가. 그럼 그쪽의 기질을 살리는 거지. 내가 그 어려운데 그걸 막 신규 고객 맨날 만나려고 막 안 되는 거만 해야지. 이게 오히려 에너지 낭비라는 거지. 내가 잘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. 바꾸는 게 아니라 제가. 아, 바꾸지 마세요. 성격 안 바뀌어요. 스위스만 늘어나요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훈련을 통해서 이제 가면이 생겼어요, 저는.
그 가면이라 그러거든. 전 사람들이 제 성격을 몰라요. 가면을 썼어요 지금. 외향성일 것 같죠? 이 지금 상황. 예, 아니. 전 소양인처럼 보여요 사람들이. 저 소음이니. 예, 달라요. 전문가가 보면 또 알더라고. 예, 그런 식으로 우리는 껍데기를 쓰는 거예요.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연기를 하는 거예요. 연기는 가능해. 상대방한테 너무 예의가 아니잖아요. 그런데. 아니 그 연기라는 건 뭐예요? 내가 잘 되라는 거예요? 맞춰주려고 그러는 거예요? 맞춰주려고. 네, 맞춰주려고 그러는 거예요. 연기를 한다는 얘기는 맞춰주려고 그러는 거예요. 그건 다 좋은 거예요.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좀 불편하잖아 연기인데 상대를 편하게 하려고 그 사람 스타일에 맞추는 거예요. 예를 들면 내가 말이 빠른데 상대가 말이 느려.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? 맞춰줄 말을 느리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. 응. 그렇다고 내 말이 느려지진 않아. 그냥 노력, 그때는 노력하는 거야. 이 사람이 니트를 입는 걸 좋아해. 아니, 이 사람 니트를 잘 입어. 그럼 나도 니트 입고 가는 거지. 그러면 이게, 이 사람 설렁탕을 좋아해. 그럼 나는 감자탕을 좋아해도 뭘 먹어야 돼? 그냥 설렁, 연기하는 거지. 나 설렁탕 좋아하는 것처럼. 편하게. 아, 나 무조건 감자탕 시키면 이것보다는 맞춰주는 게 중요하잖아. 결혼 생활도 그래요. 서로 맞춰줘야 되는데, 이제 오래 살다 보면 어떻게 돼? 안 맞는다 그러고 막 네가 바뀌라 그러고 막 그냥 맞춰주면 되는데 예전에 맞춰줬거든 연애할 때는 근데 같이 오래 사니까 이제 안 맞춰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 서로 거기서 트러블이 생기는 거지 인정해주지 않아 너 왜 치약을 왜 대가리부터 짜냐부터 밑에부터 짜야지 뭐 다른 거야 아니 대가리부터 짜면 어때 양말을 왜 꼭 뒤집어서 넣냐고 막 이러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아왔어 안 바뀐다고 그 좀 뒤집어주면 되지 그냥 불편하더라도 그런 사소한 거로 싸워요 그죠? 같은 거예요 성격 고민하지 마세요 대신에 내가 어떤 성격인지는 아세요 그리고 그걸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걸 인정하고 그 기질을 개발하세요 좋은 쪽으로 알겠습니다 서론기 그거 있거든요 신청하세요 네 질문 검사 질문인데 성격이 왜 안 바뀔까요? 환경에 의해서 바뀌지 않을까요? 좋은 질문이에요. 네. 환경에 의해서 내가 그거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는 있는데 그 기질은 안 바뀐다는 거예요. 결국 나와요. 기질이요? 네, 나와요. 그러니까 엄격한 부모 밑에서 자랐으면 내가 그런 줄 알고 살다가 어느 순간 이제 그 부모의 그 품에서 벗어나잖아. 나이가 한 40대잖아. 그럼 나와요. 그래서 40 넘어서 똘짓하는 사람들 많아요. 이제 나오는 거예요, 이제 그 기질이. 그리고 후회하는 거지. 몰랐네, 내가, 이거를. 이제 알았네, 뭐, 이렇게 되는 거야. 너무 늦게 하는 거지. 그 기질을 미리 알았으면, 그걸 좀 개발했으면 좋겠는데. 그리고, 기질은 있는데 지능이 떨어져. 달라요, 기질과 지능은. 지능은 없는데 기질이 있어. 이게 나 차라리. 지능은 있는데 기질이 없어. 이건 불행한 거야. 이 기질을 못 받쳐주는 거야. 지능만 있고. 뭐, 이런 부분들을 배워요. 되게 재밌어요. 나는 이제 MBTI 디스크 이런 거 막 왜 사람을 알아야지 설득이 되잖아. 그게 관심이 많아요. 다 똑같이 설득할 수가 없거든. 이 사람은 뭘 좋아하고 뭐 이런 예를 들어서 청각형이 있고 시각형이 있고 막 이래요 사람들이. 전 청각형이에요. 그러니까 듣는 쪽을 되게 좋아해요. 그래서 차도 조용한 차 좋아하고 조용한 거 되게 좋아해요. 청각이 민감하거든. 책도요 이북으로 들어요. 저는 보는 것보다 시각보다는 청각이 발달해서. 이 사람마다 다른 거야. 그걸 왜 들어? 봐야지. 듣는 게 편한데. 다른 건데. 이런 거. 자기를 한번 알아보세요. 네. 예, 감사합니다. 어휴, 어려운 질문에 그래도 나름 잘 대처한 것 같아서 뿌듯하네. 어휴, 성격이 궁금합니다. 어휴. 네. 자, 오정규님. 카카오톡에서 이북 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. 카카오톡의 친구 찾기에서 그냥 제 이름 김효석을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가 뜹니다. 채팅방에 클릭하시면 되고요. 여기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. 그럼 저랑 친구가 된 거예요. 확인 누르시면 바로 친구가 되고요. 아래쪽에 이북 받기라고 보이시죠?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. 바로 다운됐죠? 여기를 클릭하면 또 다운로드가 돼서 이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이거는 화면상에 보이는 거니까 또 다운로드를 한번 더 눌러주세요. 내 휴대폰에 들어와 있습니다. OBM 설득 마케팅 80페이지 오프닝 부분까지만인데요.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앞으로 저랑 친구 되셨으니까 다양한 강좌나 또 자료들 보내드리겠습니다. 카톡에서 계속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